이런 또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뭔가 현장에서 느낀 그 일회들이 좀 있으셨다고 그래요.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트리키의 전통 그 차가 있더라고요. 아. 그 차를 그 이제 어린아이가 플라스틱 그 종이컵 두 개를 겹쳐서 저희한테 하나씩 이제 줬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그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제 수색 활동을 하는 도중에 트르키예 주민들 혹은 구조 대원들을 만납니다.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다 알아보시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가슴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네, 쳐주는 네. 게 있거든요. 그거는 형제의 나라 혹은 감사함의 그런 표현을 정말 이제 진심으로 저한테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으면 계속 예, 물도 갖다 주시고 맞아. 저희가 사실 차량을 수송기에 태워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쓸 차량들을 다 조달을 했어야 됐습니다. 물론 이제 저희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또 협조해준 차량도 있었고 트리키의 관계당국 통해서 받은 차량도 있었는데 현지 주민분들이 전액 무상으로 차량과 휘발유와 본인의 그 운전 서비스까지 다 그냥 제공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제가 아, 안 된다 그 비용 반드시 꼭 우리가 드리겠다고 해라 라고 했는데 아 극구 사양하셔서 차량 임차와 관련된 비용은 하나도 안 쓰고 네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. 심지어 주유소 사장님도 저희한테 먼저 전화 걸어서 혹시 한국 구조대 차량 기름 부족하지 않냐 내가 무료로 갖다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대한민국 국제 구조대가 무배선을 내밀었습니다. 뛰어난 구조견 두 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구조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. 오로지 잔해 밑에 관리하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. 여러분이 흘린 담에 감사드립니다. 돌아오는 수송기 안에는 이제 한국말로 감사 인사 영상을 보시고 눈물을 또 흘리는 대원분들도 좀 계셨는데 그때의 마음은 그냥 더 구하지 못하고 힘들고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두고 저희는 떠나가야 된다는 그런 미안함이 있었고 그와 상반되게 전원 모두가 무사히 복귀한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기쁨이랑 안도감이라는 게 아 저희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저희들한테 그저 고맙다고만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또 더 미안해지고 또 더 감사해지면서 이렇게 몰래 울음을 훔쳤었던 기억이 납니다. 한 번 더 출동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도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을 더 하고 왔습니다. 오히려 그런데도 계속 고맙다는 말, 감사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인류애를 많이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. 네.